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득 다가와버린 가을의 인사드립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계절에 잘 어울리는 반가운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즌2로 가는 길을 뉴스런 4050이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이번 가을엔 인생 2막을 위한 12시간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분, 퇴직 후 앞길이 막막하신 분, 내가 진정 원하는 커리어가 무엇인지 찾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경력 설계 트립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커리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트립, TRIP, 알파벳의 철자는 각각 의미와 절차를 담고 있는데요.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가 인식의 변화와 자기를 이해하며 내가 원하는 일과 활동의 방향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12시간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는 경력 전환을 실제 경험한 선배들의 희노애락 스토리를 나의 경험과 환경에 비추어 선택하고 직접 만나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력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50플러스 포털에서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력 설계뿐 아니라 생애 설계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올해 마지막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0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분기 프로그램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주제들로 꽉 채웠습니다. 생애 설계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의 생활 법률 강의가 눈에 띕니다. 상속, 증여, 부동산과 임대차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인생 후반을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전략 강의도 있으니 무료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의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50플러스 포털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을을 항상 풍요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활동이라면 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강서 50플러스 센터에서는 내 인생의 책 한 권 독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맞은 이 공모전은 나의 독서 경험을 다른 동년배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거쳐 수상하신 분들께는 든든한 상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올가을 나의 인생 책 한 권을 뽑아 그에 대한 감상을 적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 세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지금 50플러스 포털을 찾아주세요. 제 인생의 책 한 권이라 하면 에픽테토스의 삶의 기술입니다. 노예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철학가가 된 에픽테토스의 삶과 철학과 지혜는 어느 날 삶이 막막하다 느껴질 때 지혜와 현명함을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간결하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삶의 기술을 권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50플러스 재단 유튜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가을 의미 있는 활동과 도전으로 올 하반기도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뉴스런 4050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